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시장이 잘 소화하는 듯 하다가 전거래를 있었던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불렸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2021년 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3230선이 무너지면서 32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외국인이 5,6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 6,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조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함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0.7% 이상 밀리면서 1,008포인트 밝히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함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진단키트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주들,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오늘 2차전지 소재, 그리고 OLED 관련주 일부 종목들의 탄력적인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움직이면서 오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인데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뉴스들 함께 얻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30분 전부터 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전에는 뭐 미국에 빠진 것 때문에 뭐 부진하게 좀 출발을 좀 했지만 이제 그 뒤로 조금씩 장이 회복을 좀 해나갔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네. 이제 중국장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국에서 또 이제 대출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임스 블라드의 다음 내년에는 뭐 금리는 뭐 내년 말에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들 때문에 시장이 또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이 뭐 금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오늘 빠지는 것은 일단 달러 강세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도 여전히 달러 강세 때문에 갑작스럽게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따라서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채권시장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조금 더 살려고 하는 심리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관련돼서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경기 민감주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다우지수들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금융주들을 기반으로 가장 강하게 먼저 올라왔던 업종들이, 미국에서는 다우지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민감주 플러스 금융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지난번 FOMC 이후에 오히려 금융주들은 빠지기 시작했고요. 경기 민감주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주간 증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한 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좋았던 그 업종들이 막상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면 FOMC에서 이제 앞으로 매파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진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 때문에 올랐던 그런 이제 오히려 이벤트 해소성으로 이제 오히려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잘 알았고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대충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리와 관련돼서 뭐 앞으로 변화가 크게 뭐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경기 민감주나 이런 데에서는 차익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이고요.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리 때문에 올라갔던 경기 민감주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융주들 조금씩 안 좋잖아요. 근데 금융주들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금융주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 지수가 좋을수록 거기서 오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좀 별개지만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이벤트가 이제 다 나왔고, 지난주 금리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은 이제 좀 곧 7월이에요. 이제 곧 7월이 들어가고, 또 7월 한 15일쯤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또 실적과 관련돼서 이슈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당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몇 안 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삼성 SDI도,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오늘 다른 것들 빠질 때 안 빠지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 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2%까지도 가고 지금 조금 마이너스 1% 쪽까지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되는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다만 이제 이 금리 얘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에서 막 다이나믹한 큰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뭐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안 좋았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를 벗어내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여전히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현재 당장은 기술주랑 성장주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그게 더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위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코스닥이 뭐 오늘 뭐 코스피보다 강한 이유도 뭐 달러 강세 영향을 좀 덜 받고요. 뭐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마찬가지 이 큰 흐름 자체로도요. 코스피가 뭐 고점 갱신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변동성 오히려 코스닥에서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 가까워질수록 기술주가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함께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자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이제 지난주 미국의 다우지수나 또 국내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금리 인상 이슈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신을 준비하는 타이밍인데 앞으로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고스피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보라티알인데요. 최근에 정치 테마도 엮이고 또 메가커피 인수 이슈 이런 것들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전거래일에도 급등하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났을 만한 종목인데 일단 저희 추천드렸던 이유로 이제 저희가 차트에 소문이 녹아져 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일부는 차익 실현 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차익 실현을 말씀드리는 게 현재 오늘 구간은 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셔라. 물론 한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오히려 지금 조금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테니까 현재 구간 절반 차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보셔라. 신고가 영역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을 전량 매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말씀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수익 인증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절반 수익 실현 전략 드렸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별 점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21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D로 시작하고요. 오늘은 좀 기네요. 6가지 글자. D...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종목은요.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저희가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이제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4만 원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해서요. 1.35% 하락한 4만 원 초반대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이제 하는 업종이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출판도 하고 유통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전에서 15년 전에 이제 예전에는 뭐 소설,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거의 소수 정도로만 보는 이런 컨텐츠들이었는데 네. 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갑자기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전철이나 이런 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웹툰과 웹소설이 되게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15년 전, 10년 전, 그다음 지금과 계속 갈수록 점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 내에서 또 보는 내용도 되게 많아지고, 사실 10년 전에 사람들 되게 많이 봤을 때는 보는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았어요. 거의 다 같은 웹툰들을 보고 같은 소설들을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웹툰들이 나와 있고 네. 좀 완전 대표 인기작이 아니면은 거의 공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도 많이 커져가지고요. 업종 자체도 지금 좋고 종목 자체로도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힌트 마저 들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웹툰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부각을 받았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엔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키달 스튜디오나 가끔 이제 웹툰이나 이제 웹소설 같은 종목들 컨텐츠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괜찮은 시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눌러져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더 프로그램에서 잡아낸 것 같고 일단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키달 스튜디오를 말씀드려도 이 웹툰이 나오고 어떤 네.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을 얘기하면은 네.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꼭 이제 나오는 웹툰이 이겁니다.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웹툰인 거예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이제 무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은 무료로 되는데 이 종목 같은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일 돈을 내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내고 볼 만한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너무 무료로 소비하려고만 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돈 내서 볼 만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꺼이 돈을 내는 편인데 네. 그래야 또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내는 웹툰 중에 하나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고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웹툰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손실이 큰 자회사를 최근에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 마무리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 D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이제 인기 있는 웹툰이죠. 웹툰이 나 혼자만 레벨업,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다른 또 추가적인 힌트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랩만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네. 요즘 이제 그 미디어 시장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 전부터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주로 일본 것도 많이 보고 드래곤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슬램덩크 이런 다 일본 만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만화가 보물섬이라든지 아이큐점프라든지 그쵸. 월간지? 그쵸. 아닌가요? 그 월간으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월간 보물섬 주간인가 월간으로 나와가지고 두꺼웠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제일 뒤에 이제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뒤부터 보고 막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메인 이제 만화가들 예를 들어서 허영만 씨도 계셨고 뭐 이현세 씨, 뭐 이상세 씨, 야솔록 뭐 예를 들면 황성 네네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메인 작가 밑으로 이제 도제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걸 만들고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잡으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연습생들이 그런 것들 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배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본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식은 시스템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크램프엑스 같은 만화 같은 경우를 보셨던 분들이 아신다면은 뭐 오래된 거 만화니까요. 크램프 같은 팀들이 이제 만화를 작화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 팀마다 작가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스토리 작가들이 붙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가 만들어서 합작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만화가들 이제 도자 시스템이지만 최근에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만한 종목 섹터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 사업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음식 다음으로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만화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고 이제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까지. 충분히 그런 그 짬이랄까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웹툰, 웹 소설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D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만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사이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문자는 5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동국제강 매수가 24,000원, 비중 10%입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철강주들이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26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했죠.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또 특히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내가 산 가격대를 기점으로 자꾸 이제 주식을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쉬지 않고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매수가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 고점인 거예요. 사실 이유는 이제 납득할 만한 자리라면은 한 21선 인근 한번 눌림목 잡아보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으면 이제 눌림목을 줄 때도 가격 조정을 강하게 주든지 항상 말씀드린 기간 조정을 옆으로 많이 해주든지 이 이후에 추가 상승을 여러 걸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사실은 조금 조정 폭이 좀 적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21선 눌림목 보고 들어가셨으면 21선이 깨졌으면 강하게 깨졌다면은 손절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까지 깨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 저희가 이제 보라티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라티아 5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소문 뉴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소문이 이미 차트에 녹아져 있을 때 미리 들어가서 조금 이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슈팅이 나오는데 슈팅이 나온 다음에 자꾸 들어가려니까 손실만 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실 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다 아는 종목 내 눈에 보이는 종목은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철강주들 한참 핫할 때 들어가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지금은 조금 낙폭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매수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향후 전망도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원전 때문에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전기요금 동결 소식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한국전력은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공사 기업은 매수할 그 매력도 높지 않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국전력은 특히 이제 오늘도 그 고질병이 또 반복이 됐어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많이 빠졌던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탈원전이니 뭐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비용이 증가하고 뭐 생산 단가 올라가는데 전기료는 인상하지 못하니까 전기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니까 계속 몇 년간 4, 5년간 지독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을까? 왜냐면 일단 뭐 작년에는 뭐 유동성 증가하면서 장중 올라오면서 한국전력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만 좀 보시면요. 3월 말에 또 마찬가지예요. 3월 말에 한번 이렇게 3월 16일쯤에 급등을 했다가요. 3월 22일 날 다시 급락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3월 16일에는 앞으로 전기세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올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막상 정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전기세 동결.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지. 그러면 전기를 별로 안 받아야지. 우리 적자 봐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면은 당연하게 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다시 또 이제 전기세를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세 개편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유가가 올라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기료도 올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보면요. 3분기에 다시 전기료 동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그 충격도 큽니다. 왜냐면요. 이 앞서서 올라왔던 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전기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를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요.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은 한국전력 투자자들에 대한 배반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이렇게 심하게 밀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굳이 지금 흐름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뭐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아니 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뭐 좋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한국전력은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롯데케미칼 매수가 28만 4천 원, 비중 15%입니다. 최근 하락세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게 좀 있었죠. 오늘 26만 8,500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화학제품들 소비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중점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더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동국제공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매수 타점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이제 수익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롯데케미칼은 동국제공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잡아왔던 눌림목권이 좀 남아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한 26만 원대 이 정도 제가 차트에 선을 그어놨는데 한 26만 원대에서 25만 5천 원대 정도면은 전환 올라갈 때 눌림목을 잡아준 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손절하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수가 현재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만 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25만 5천 원대에서 눌림목 주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깨지면 그 당시에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 2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되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3만 10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좀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장이 지금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되고 단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깨지지 않다면은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손절가 2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5만 5천 원 잡아드렸고요. 지지가 나오게 되면 횡보 이후에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아TI 매수가 6,390원, 비중 10%입니다.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6,870원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남북강합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수익 실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먼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근거를 좀 같이 말씀드리면요. 오늘 대북주들 움직입니다. 오늘 대북주들 움직이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에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좋은 뉴스 나오고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 먼저 뭐 강하게 좀 올라가주면서 대북주도 좋은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철도주들은 최근에 뭐 대북 뉴스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 접근하신 거면은 차라리 좀 금강산 관련 테마, DMZ 관련 테마들이 훨씬 더 잘 움직이시니까 그쪽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대아TI를 철도주로 봤을 때 대아TI가 철도주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편이 아닙니다. 차라리 일신석재처럼 마찬가지로 철도주 내에서도 다른 철도주 아니면 강력하게 철도주 위주로 뭐 현대로텐도 추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좀 쉬고 있고 뭐 리노스 같은 종목들도 좀 굉장히 강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아TI보다는 확실하게 철도 이슈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철도주로 가든가 아니면 대북 이슈를 기댄 거면 확실하게 더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DMZ나 이런 곳으로 한번 잘 눌린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고요. 대아TI는 사실 지금 수익 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철도 측면으로도 대북 측면으로 이렇게 만족적인 수익률은 아닐 거예요. 좀 그런 데에 비해서 밸류가 좀 떨어지는 좀 흐름이다 보니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수익 실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항이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7,000원 초반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일단은 뭐 사실 7,000원 초반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셔가지고요. 차라리 이런 기회에 다른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아TI 대북주 내에서는 금강산이나 DMZ 관련주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철도주 쪽으로 접근했을 때도 더 탄력적인 종목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주다라고 먼저 설명을 들어봤는데 다음 힌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나온 랩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웹툰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마지막 뒤에 써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써 있고 이름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D로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지금 뭐 야구단도 갖고 있는 굴지의 이제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매우 유사하다. 네. 점 하나만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땡땡 소프트죠. 점 하나만 다른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 세 글자는 여러분들 이제 콘텐츠라든지 또 이제 옛날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대형 이제 대량의 이제 정보 같은 경우 할 때 매스 땡땡땡 이런 것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스 땡땡땡 할 때 우리가 어떤 콘텐츠라든지 어떤 대량의 방송들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툴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마지막 세 글자 넣어주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만한 종목이고 특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보시는 분 끝에 보시면은 회사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끝에 보셨을 때 이제 회사 이름 써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종목들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괜찮겠다, 돈 되겠다 하시는 것들 실제로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런 이제 종목들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오늘 D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들이고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과 구조도가 필요한 종목들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저희가 종목들 보여드리는 서비스 제공해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 두 글자 힌트가 야구팀의 땡땡이랑 그 예. 게임 회사의 땡땡 소프트 이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아닙니다. 점 하나만 이제 점 하나만 딱 잘못 찍어주시면 조금 봉겨 찍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옮겨야 되죠? 그렇죠. 아하고 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타가 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아랑 어가 다르죠? 네, 네 그거랑.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좀 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마지막 세 글자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 말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 쓰더라고요. 메스 땡땡땡. 이것도 좀 옛날 단어예요. 그렇죠? 네. 네, 다른 힌트 뭐 더 없나요? 전문가님? 마지막 이제 글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만 나서 딱 떼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네. 요즘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걸요? 편지를 안 쓴 지 오래됐죠. 옛날 편지 쓸 때 땡땡 DEAR 딱 써가지고 누구 누구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글자만 똑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써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거의 뭐 단어를 조합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네. 우리가 스포츠 신문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딴 건 다 안 보고 퍼즐 풀기만 퍼즐만 이렇게 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요즘은 이제 스포츠 신문 잘 안 보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옛날 같은 퍼즐 풀기에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신문에 퍼즐 키는 푸는 게 굉장히 옛날에 소확행 중 하나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런 재미를 느끼시지 못하니까 저희 방송에서 퍼즐을 좀 풀어주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조각조각 잘 내드렸는데 마지막 두 글자 편지 쓸 때 땡땡 누구에게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것까지 힌트를 조각조각 잘 드렸으니까 잘 조합을 해주셔서 여섯 가지 글자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 힌트까지 잘 드렸으니까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D로 시작하는 이번 종목 퀴즈 잘 풀어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2차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 텐데요. LG유플러스 매수가 12,700원, 비중 4%입니다. 조금씩 계속 오르더니 최근에는 하향 추세네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지난주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이었으면은 제가 일단 뭐 홀딩이나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 비중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단순히 비중만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불타기를 하셔도 그러니까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LGU 플러스를 여기서 매수 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만 이 시청자님께서는 매수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하셨고 비중은 조금 들어가셨고요. 흐름을 다 지켜보면서 여태까지 흐름을 다 봤고 몇 개월을 버티셨다가 오늘 조금 눌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조금 확대를 고민할 수 있지만은 내가 LGU 플러스 전혀 없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단기에 수익 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빠져있는 빠졌다.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LGU 플러스가 이제 자체 미디어에서 뭐 CJ E&M과 이제 결별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들과 동반을 해가지고 내려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LGU 플러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가입자 통신 가입자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를 시키고요. 이제 OTT 관련이나 OTT 관련 내에서도 뭐 디즈니 얘기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체 플랫폼까지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휴하고 있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오히려 OTT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올랐던 4월달부터 올랐던 이유가 다 OTT 이슈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통신 가입자도 뭐 예전에는 정말 SK나 KTV에서 많이 밀려있는 구간들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이 스마트홈 서비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와 있는 측면들 때문에 실적 내에서 기대를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뭐 LG 플러스가 이 자리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전고점 역시 신고가 정도까지 그러니까 18,000원, 17,000원 이상까지는 다시 회복이 가능한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어차피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 12,700원에 매수하고 16,000원까지 받다가 지금 내린 국면이면은 저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좀 지지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들 나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다만 지금 당장 매수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락했던 가격 있잖아요. 14,700원. 여기 다시 오늘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멈춰주기만 하면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매수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지켜보면서 일단 당장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17,000원 이상까지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매수가 26만 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하염없이 내려가네요.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3%, 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24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데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지금 종목 진단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한참 이제 핫했던 종목들입니다. 다 철강에 이제 석유화학 이런 이제 섹터들입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제 방송에서 브리핑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도 종목을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저희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시황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브리핑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증권방송에서는 시장을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좋은 종목 이거 종목을 추천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뉴스가 나오고 한참 좋다 하는 것들을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재미를 못 보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자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나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사실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매수가하고 지금 나온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는 아닌데 일단 빠지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한때 급등을 했다가 급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지만은 많이 올라왔으면 빠질 폭이 큽니다. 이 종목도 아직 빠질 폭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매수가하고 현재가가 큰 차이가 아닌데 하염없이 내려간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심리적으로 진 거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면은 그 종목에서 수익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눌림목을 주고 이제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급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졌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매도를 했다가 조금 심리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걸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ST, 매수가 9,490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매수 가격대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망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9,080원이고요. 이번 달 내내 좀 9,000원 초중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그나마 이제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후반, 그다음 다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2, 3주 내에는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요, 시청자님이 보시는 대로 지금 추세가 없는 구간이면 지금은 뭐 하락 추세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상승 추세에서 좀 눌렸다라고 판단하기도 뭐하고, 지금은 명확한 추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댈 수 있는 곳은 업종밖에 없습니다. 업종. 그 업종이 무엇이냐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테마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 철도 쪽에도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뭐 철도 쪽에도 2차 전지 소재 좀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뭐 원자재에 관련돼서 이슈 때문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차피 단기 충격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눌려주거나 오히려 변동성이 좀 생기면은 뒤집어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에 좀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뭐 크게 막 의미 있게 하락하지 않고 하락하는 거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한 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500원 정도면은 장기적인 추세를 좀 뒤집어 버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다 좀 쉬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국면 관점에서 보시고 8,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굳이 뭐 손절까지는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11,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셔서 이제 8,500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황금 ST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D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DNC 미디어고요. 네. 저희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슈팅이면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그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소비중 정도로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 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작고 호가가 얇습니다. 고비중을 태우기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인 만큼 항상 뭐 말씀드리죠, 방송 보는 재미로 한 소비중 정도는 들어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DNC 미디어였습니다.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거래량이 좀 적다는 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DNC 미디어, 이 프로 중독돼서 안 볼 수가 없으니 어쩌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세 분 쭉 가래요.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네.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혹은 이제 112에서 네. 나오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오는 거죠, 뭐. 아, 두 번째는 너무 슬프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저희 오래오래 할 수 있게를 이제 시청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꿈꾸린 엔딩,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뭐 작품인가요?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모릅니다. 아, 그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정답만 보내주신 분들이 많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오늘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하셨어요. 7215번님께서 DNC 미디어 오랜만에 아는 게 나왔다, 나는 게 나왔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사연이 많이 오는 날에는 이런 문자 좀 안 읽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운이 좋으시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 종목이 이제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정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이라는 게 인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답만 빨리 보내서 1등만 뽑는 더러운 세상을 타파하고자. 우리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죠. 순위에 연연하지 네. 않는다. 우리는 진정성을 연연한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요. 오늘 좀 정답만 보내셨지만 내일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시청자님들도 이제 월요병이 있을 수 있으셔서 재밌는 내용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내일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드리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은 FOMC 결과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매파져 긴축적인 선호로 나오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1.1% 하락세 3228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0.6% 내리면서 100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사흘째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물량 모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은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는데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사흘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개인 쪽에서만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25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치 테마주들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사퇴를 하고 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하견이나 지연 등으로 묶인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한센케이, 오픈베이스, 이루온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한센케이 6,31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픈베이스도 현재 강합니다. 6,0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가 온다. 업계에서는 OLED 소재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LCD 패널 가격이 올라서 OLED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안고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야스, AP 시스템, 덕산네오룩스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AP 시스템은요, OLED 투자 모멘텀에 올라타자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근데 9% 가까이 오르면서 33,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인도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상당히 강하고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주들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항공, 여행,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하락하는 와중에 외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하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두 투어 4.6% 하락세 27,550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3.8%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IT주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8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99% 낙폭으로 79,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LG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LG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2.5% 오르면서 16만 1,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